네,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이틀째인 오늘 학교 수영장 개방 등 지지부진한 교육감의 공약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도 교육당국은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이틀째를 맞아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들이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학교 수영장을 방과 후에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한 지적들이 잇따랐습니다. 저는 학교 운영에서 최소한 방향에서 좀 넓게 지역 주민에게 쓸수 있는 방안들로 고민됐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느 한쪽에서든 좀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좀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서 관리라든지 운영, 그리고 기타 이런 부분을 서로 조금 땡기고 밀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미온적인 문제로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에 나선 김광수 교육감은 학교 수영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방과 후 수영장 개방에 필요한 안전 요원 등 운영비 부담까지 모두 떠맡을 수는 없다며 민간 위탁 중인 대정중학교처럼 운영자를 찾기 위한 공모를 진행할 의향도 밝혔습니다. 과연 희망을 하는 분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계속 보고는 제가 보고받기 없다고만 지금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도민 상대로 공모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에 제주 교육당국이 너무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3개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행정체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2개의 지역 교육청을 운영하는 제주 교육당국도 예산 배정이나 정원 규모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지만 이에 대한 분석 없이 제주도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도시단체가 부활하고 서재주 교육지원청이 생기면은 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은 그 지금 현재 있는 조직을 나눠서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이 밖에도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학교 주차장의 지하화나 조리 실무사 등 교육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제주 교육 당국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